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동성 유전인자, 어떠한 이동성 유전인자라고 했나요? 네 가지 이동성 유전인자. Line, sign, hub, DNA, transcription. 네, 그렇죠. 자, 그러면 허브가 몇 퍼센트 있다고 했나요? 21%. 8%. 허브 8%. 여기 허브. 허브가 노네요. 허브 아이, 그죠? 허브 아이. 허브 아이. 허브 아이 때문에 인간의 아이가 탄생이 안 됩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왜 하필 허브 아이 때문에 인간의 아이가 탄생이 안 될까? 그 비밀의 세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와이염색체의 허브 아이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허브 아이가 여기에 존재해 있어가지고 염색체가 깨어져 버렸네요. 브로큰 크로모종. 여기도 깨어졌고, 여기도 깨어졌고. 염색체가 이렇게 깨어져 버리면은 Y염색체는 대표적으로 정자를 생산하는 그런 유전자가 중요 유전자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게 깨어짐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유전자가 없어져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DFFRY, DBY 유전자가 날아가 버려요. 어떻게 해가지고 요 허브 아이 가운데에 낑겨가지고 유전자 재조합으로 허브 아이에서 과한되어 있는 유전자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핵심적인 정자 생성 발달 분화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두 유전자 어떤 유전자? DFFRY, DBY 유전자가 날아가 버려요. 이 유전자가 없으면은 남성 불임이 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허브 아이로 말미암아 남성 불임이 약이 되고 또요 아수스펙트 C 영역에 또요 염색체가 깨어져 버렸네요. 여기에는 어떤 중요한 유전자가 탑재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DAS라는 유전자. 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결손되면은 남성 불임을 야기시켜요. 그럼 요 유전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이게 큰 산, 중간 산, 작은 산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유전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그런 지킴에 있어서는 반복 서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반복 서열들 중에서 이동성 유전인자가 관여하고 있는데, 사인이라는 이동성 유전인자가 관여하는데, 사인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얼루가 관여해요, 얼루. 얼루가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 Y 염색체는 원래 상염색체 사에서 왔어요. 상염색체상에서 왔고 여기 아까 다스라는 유전자가 남성 불임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 염색체 3번에서 왔어요. 3번에서 전이대가 왔고 그다음에 CDY 유전자는 중요한데 이거는 염색체 6번에서 역전이대 가지고 자리 잡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동성 유전 인자, 허브 아이 때문에 인간의 대표적인 질병, 어떤 질병이 탄생되었다? 남성불임. 남성불임이 탄생되었다. 그러고 그 허브아이의 재조합으로 인해서 정자 생성 발달 분화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적인 두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유전자가? TFFRY와 DBY. 그렇죠. 그 유전자가 결손됨으로 해서 남성불임이 약이 되었고 또 불임에 관여하고 있는 중요한 유전자 다츠하고 CDY 유전자가 있는데 다츠는 상염색체 염색체 몇 번으로부터 왔나요? 3번. 3번. CDY 유전자는 몇 번? 6번. 6번으로 왔는데 CDY 유전자는 이게 역전이대가 옴으로 해가지고 인트론이 없어요. 인트론이 없는 유전자. 놀랍죠? 이 CDY 유전자가 인트론이 없어요. 인트론이. 그럼 인트론도 없고 역전이대가 들어오는 거는 인트론도 없고 프로모터도 원래 없어요. 없는데 아까 프로모터는 이동성 유전인자가 프로모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CDY는 우연찮게 이동성 유전인자가 프로모터를 제공해서 오늘날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인트론이 없는 채로 엑소들만으로 돼 있는 그런 유전자가 몇 개 있어요. 상당히 재밌죠. 지난 시간에 예, 유전자는 엑손, 인트론, 엑손, 인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것이 전사되고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속에서 인트론이 스프라이싱 돼서 잘리져 나간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CDY 유전자는 인트론이 없는 유전자다. 그래서 다츠와 CDY 유전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성 유전인자 사인의 패밀리인 하나의 대표적인 이동성 사인 유전자의 대표적인 이 유전인자 무엇이? 얼루가 팔린드롬 구조, 해문 구조를 이루면서 이런 큰 산을 이루어서 중요한 유전자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체 유전자에 있어서는 상염색체와 염색체 3번으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그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은 Y염색체로 이렇게 옮겨와가지고 반복 세열들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Y염색체로 와서 유전자가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네요. 그러면 지금도 꾸준히 유전자는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예, 유전자는 진화를 하고 있고 엑손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엑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인트론이 있는데 새로운 이동성 유전자가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이벤트가 우리의 유전자 내에서 이동성 유전인자와 함께 일어나고 있답니다.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